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저에게 의료 치료를 제가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거머리를 이용해서 제가 좀 요즘에 또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손이 좀 저릿저릿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거머리로 혈액순환도 한번 시킬 겸 해서 우리 이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제가 직접 한번 거머리에게 제 피를 한번 먹여봐서 어느 정도 커지는지도 보고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착을 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단 따단 여러분, 바로 제가 준비한 친구는 짜잔, 바로 의료용 거머리입니다. 지금 택배가 와서 뜯으니까는 3이라는 숫자 거머리가 들어있고, 거머리를 좀 붙일 부위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장비라고 좀 조그만 도구들을 좀 넣어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열어서 부어보자면 보통 이거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다가 거머리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부위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머리가 여기가 따뜻하고 하니까는 이제 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건데 우선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기 전에 저는 우선은 여기가 계속 간지럽고 해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자다가 긁어서 또 까지고 또 염증나고 간지럽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 염증난 부위 한번 물리게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거머리 물렸던 자국이 있는 곳인데 여기입니다. 이때 제가 소독 처리를 잘 안 해서 이번에는 마데카솔이랑 등등 해서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용 거머리 같은 거 딱 두 종류가 있거든요. 베르바나랑 메디키랄리스라는 그런 의료용 거머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큰 친구 보내주셨다. 제가 좀 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데요 여러분. 아, 좀 겁나네. 아, 이거 내 치료 목적으로 가져왔는데 내가 겁나면 어떡하자는 거야.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베르바나는 아니고 메디시날리스라고 하는 종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종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거머리는 650여 종 정도가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흡혈 거머리는 한 열몇 종들만 이제 흡혈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한 마리 우선 꺼내 봅시다. 자, 바로 할게요. 야야야, 야, 배고파서 문 거야? 야야, 진짜 물었어.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바로 물지 마봐. 야, 입으로 바로 물었어. 내가 소름 돋았어. 와, 바로 물어버리냐. 잠깐, 너 배고프구나. 그래, 여기 잠깐 들어가 봐. 진짜 염증 같은 거를 제발 좀 잘 좀 먹어줘라. 아, 부탁이다. 오케이. 자, 보시죠. 이렇게 눈 다음에 물리고 싶은 부위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여기를 진짜 실제로 물려서 좀 염증 좀 빼주고 혈액순환이 돼서 빠른 치료가 되길 원합니다. 제발 물어줘라. 아, 순간적으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물리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도 아무리 생물인이지만 저도 이런 거 무서워합니다. 거머리는 아까 제 손에 붙은 부분이 처음에 입부분이었고요. 지금 여기 위에 쪽 호수에 튀어나온 부분은 엉덩이 쪽 흡착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양쪽으로도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친구야, 왜 그러니? 한번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너 탈락. 자, 두 번째 친구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도 꺼낼게요. 얘도 엄청 커요. 와, 얘 보이시나요? 얘 막 달라붙어요, 애들이. 여기 부분이 입이고 여기가 엉덩이 부분입니다. 너 잠깐 물에 들어가 있어라. 좀 손쉽네요. 이걸로 이렇게 놓고 제가 물리고 싶은 부위를 이렇게 해서 해놓고 좀 기다릴게요. 네, 흡혈거머리가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자연에 있는 생물들은 세균이라든지 다른 더러운 질병들을 이제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자연에서 녹색말거머리 이런 거 잡아서 하시는 것을 비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의료용 거머리가 말이 당했을 때도 굉장히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드름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관절염, 뭐 편두통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 거머리들이 쓰여지는데 제발 좀 물어주면 안 되겠니? 와, 진짜 안 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엉덩이 쪽에 있는 흡착판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물어주세요. 근데 얘네들도 잘 무는 부위가 있고 잘 안 무는 부위가 있고 왔다 갔다 한대요. 얘는 지금 안 무네. 또 다시 탈락. 이게 생각처럼 잘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만약에 처음에 만약에 이거 도전을 하신다면 좀 꽤 고생 좀 하겠는데요. 치료 받다가 내가 먼저 힘들었다.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야,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렵니? 그냥 그 근처 아무데나 물어주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무섭고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거머리는 울지 않아. 오,
여러분, 시작이 됐습니다. 제대로 물었네요. 올리자마자 바로 물었어요. 물 애들은 무나 봐요. 근데 이 거머리가 이 피부에 상처를 내고 거머리한테 나오는 그 활성물질인 바로 그 히로딘을 바로 제 피부에 주입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피가 멈추지 않게끔 이제 거머리가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흡혈을 하니까요. 자, 우선은 시간을 재면서 차근차근 볼 거예요. 어느 정도 커지는지. 좀 큰 거머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피를 빨면은 정말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호주 가는데 호주 갈 때 팔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 좀 시키기 위해서 거머리 친구한테 부탁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금 따끈따끈 거려요. 이게 뭔가 무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다가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한 10초 정도 따끔했던 것 같고 그 정도로 이 거머리가 그 성분들을 이 활성물질을 굉장히 빨리 내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 부분, 입부분이 조금 좁고 이 엉덩이 흡착판 이 부분을 굉장히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제 피를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얼굴에 있는 여드름 치료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사진들이 굉장히 조금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느낌을 보자면 이게 발가락이 이제 독사에게 물리거나 혈액이 굳어가지고 이제 괴사가 되는 진행이 되는 그런 조직들을 이제 피를 흘림으로써 조직이 파괴되지 않거나 유지를 하거나 회복을 하는데 쓰이도록 이렇게 거머리를 발끝에나 수술 봉합 부위에 붙여가지고 피를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 거머리 같은 경우에는 피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손끝에 있는 피들이 거머리들이 흡혈을 하는 바로 그 부위로 혈액이 조금씩이라도 더 빨려 들어가면서 흐르겠죠. 그런 원리로 이용해서 신선한 피를 계속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야, 뚫을 거면 빨리 뚫어. 조금씩 아프잖아. 야, 고통 없이 제발 한 번만 좀 잘 좀 빨아봐. 뭔가 이상하다. 빨아봐. 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거머리를 붙이고 TV 좀 볼게요. 구나야, 구나 일로 와봐. 깎아먹게. 빨리 와봐. 예, 강아지랑도 놀고 TV도 보고. 구나 왔어요. 구나, 여기 아빠 거머리 보여요? 거머리가 어느 정도 커지는지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물린 지 한 5분 정도 됐다고 칩시다. 와, 진짜 이런 걸 봐야지. 여러분들 광고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우선은 진짜 이곳저곳 붙이고 싶은데 이게 촬영하려면은 제가 두 손을 써야 되는데 우선은 이 한 마리로 좀 잘 찍는 걸로 집중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히로딘 성분 많이 뿜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피를 많이 안 빤 이유 중 하나가 얘가 피를 많이 빨잖아요. 그러면 소화액을 많이 분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침 뱉는 거 있잖아요. 침처럼 투명한 액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피를 많이 안 빨았다는 거고 지금은 뭐 한 15분 됐는데 아직까지는 좀 별다른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전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저 턱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턱. 와, 여러분 지금 대략적으로 해서 다 해서 한 30분 정도 흘렀거든요. 비교하기 위한 점이랑 봤을 때 좀 많이 커진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소화액이에요. 엄청 먹고 있다 봅니다. 혹시나 이 거머리가 순간적으로 떼어내서 피가 흐를까봐 이 소파에 묻을까봐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등짝 스매시는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이 거머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의료용이라 할지라도 어떤 세균을 머금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거머리에게 나왔던 소화액이라든지 이빨에 묻어있던 다른 세균들 또는 뭐 피랑 이제 어떤 작용을 했을 텐데 이 친구를 강제로 떼어내게 되면 이제 피부에 박혀있던 이빨들이 강제로 뜯어지면서 상처가 더 나게 되고 이 피를 빠는 도중에 이제 떼어내기 때문에 이제 피를 토하게 되면서 다른 뭐 나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세균에 감염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거머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먹고 이제 배가 부르면은 스스로 떼어낼 때까지 가만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정보를 드리자면 우리가 알던 모기들도 실제로 히로딘 성분을 내뿜어서 피가 멈추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근데 저도 모르게 피 좀 잘 먹으라고 헌혈할 때 이렇게 팔 주무는 거 아시죠? 저도 모르게 하네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바늘이 약간 찌르는 느낌이 실제로 헌혈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다가 움직이면 아픈 것처럼 똑같아요. 자, 그리고 또 5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잘 먹네. 이야, 흘리지 마라.
여러분들 또 5분이 흘렀습니다. 점점 커집니다. 와 진짜로 두터워진 게 보이시죠? 아 내 납부피를 먹어줘. 자 여러분 흡착판 여기 부분이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흡착판이 안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몸의 길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머리는 자기 원래 몸보다 대략적으로 한 5배에서 7배 정도의 양의 피를 먹을 수가 있대요. 원래 크기보다 한 3배 커진 것 같은데 지금은. 야 언제까지 못 보니? 이야 진짜 세게 잘 붙잡고 있네 얘가. 듬직해졌네요. 아 진짜 그냥 육안으로 봐도 엄청 컸습니다. 아 그만 좀 먹어 제발. 제가 뭐 아픈 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손 저릿저릿해졌던 게 없어졌어요. 유자가 됐다 너. 지금 총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제 중간에 그냥 TV 보다가 안 찍고 해가지고 1시간 반은 충분히 좋게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와 보이시나요? 크기가? 그만 좀 떼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실제로 오 여러분 지금 떨어졌거든요? 지금 피가 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 좀 할게요. 이제 피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지혈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많이 커졌다. 여러분들 거머리의 입은 삼각형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혈은 어느 정도 막아놨고요. 야 지금 크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5배에서 뭐 7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바로 오픈! 와 그 미친 거 아니야? 와 이 친구가 지금 흡혈한 아이고 아까 크다고 생각이 들었던 그 거머리 친구들 크기 차이 보이시나요? 지금 대략적으로 사이즈가 실제로 진짜 5배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부피로 따졌을 때도 그렇고 와 몸을 쫙 펼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7에서 10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동을 하니까 흔들리니까 이 친구가 스스로 났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해봤었고 다른 유튜버 분께서도 하고 했었는데 이 흡혈거머리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근데 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이제 거머리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 육지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산거머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생각보다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고 산에서 가끔 보일 텐데 그 친구는 희한하게도 피를 흡혈하는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논에서도 농사를 짓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있을 때 대민지원을 나갔는데 논에서 다리에 거머리가 여러 마리 붙어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 논에 있는 거머리들은 실제로 피를 빨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피 빨린 경험이 있으실 텐데 피가 잘 안 멈추는 이유는 바로 히로딘이라는 항응고제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튼 이 친구는 한번 이용을 하면은 그 뒤에는 또 이용을 하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친구가 나중에 좀 작아졌다고 해서 나중에 또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야 무튼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비교적 굉장히 오래 거의 약 2시간 정도 흡혈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이 친구들은 정말 대식가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번 흡혈을 하면 몇 개월 동안 먹지를 않고 번식을 할 때는 거머리는 알로 난다는 사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마리를 해서 지혈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를 나가거나 또는 여러 마리를 했을 때는 다량의 피가 순간적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 주의하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의료용 거머리, 흡혈거머리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아직도 안 멈췄어.